한국 대중가요의 신화 이수만. 아이돌 문화를 탄생시키다. 아이돌의 상품화와 팬텀 문화의 재창조를 이뤄낸 1세대 아이돌의 선두주자 H.O.T. 그럼 H.O.T.를 뒤이어 등장한 잭스키스는 H.O.T.와 라이벌 관계를 맺으며 끝없는 경쟁을 빚게 되는데, 1997년 SM의 첫 걸그룹인 SES의 등장으로 훗날 보아 소녀시대가 일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한류의 발판을 만들었다. SES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출격한 걸그룹 핑클. 핑클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걸그룹의 역사가 시작되고, 1998년 국민 아이돌이라 불린 GOD의 데뷔로 90년대 말 1세대 아이돌 전쟁은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 그로부터 5년 후, 잠시 주춤했던 아이돌 시장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대형 아이돌이 팬들 앞에 나타나는데, 세계 시장을 겨냥해 철저한 기획 속에 교육을 마친 동방신기는 99년 GOD 이후 잠시 맥이 끊긴 한국 아이돌 계보의 대를 이었으며, 이런 동방신기의 세계 진출에 힘입어 모습을 드러낸 SS501. 그리고 슈퍼주니어가 연달아 데뷔해 남자 아이돌 그룹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특히 슈퍼주니어는 현재에도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전역과 유럽까지 진출해 한국 아이돌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이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양현석의 야심작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빅뱅이 독특한 음악과 패션으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2008년에도 남자 아이돌의 강세는 샤이니, 2AM, 2PM의 등장으로 계속되었다. 컨템포러리 밴드 샤이니, 발라드 아이돌 2AM, 그리고 아크로바틱 댄스 그룹 2PM. 2008년은 다양한 아이돌 그룹의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의 오감을 충족시켰다. 음반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2009, 2010년 수많은 아이돌 그룹의 활약으로 가요계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처럼 지금 수많은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아이돌 계보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따로 있다. 바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아이돌 계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